제가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행사를 하고 나서 이제 강연을 갈까 항상 그런 얘기인데요. 그냥 자연스러움을 즐겨라.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투덜투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예. 사실 그러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를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든 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즐기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갈 때 좀 안전하게 또 오늘도 이제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오셨으니까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